역시나 가스라이팅을 참 잘해. 쓸데없는 인정. 쓸데없이 이런 거 인정해서 뭐 하나 싶고. 자, 100쪽에 우리 조건부 확률. 거기 가서 자기소개하는데 제 장점은 가스라이팅입니다. 뭐라니 같다. 일단 설명할 거를 먼저. 네, 하고. 네. 잠깐, 내가 지난 신입생 관련해서. 네. 뭔가 좀 얘기할 게 있어가지고 잠깐만 갔다 올게. 안녕히 가십시오. 잠깐만 갔다 올게. 안녕히 가십시오. 오래 안 있고. 안녕히 가세요. 왜 그래? 누가 벌써 죽어가? 으아. 자, 조건부 확률. 아, 기절. 조건부 확률은 일단 말로는 사건이 두 가지가 일어나야 되고요. 예를 들어 사건 A랑 사건 B 이렇게 두 개의 사건이 있다고 치면 사건 A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B가 일어날 확률을 구해요. 그래서 A랑 B가 생뚱맞으면 안 돼. 예를 들어서 사건 A는 분명히 주사위를 던지는 건데 사건 B는 동전을 던지는 거야. 그럼 관련이 하나도 없지. 그럼 이런 거 말고 정말 A랑 B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선에서 두 개가 이렇게 같이 일어나는데 A가 일어난다는 가정하에 B가 일어날 확률을 구할 거고 그걸 우리가 조건부 확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앞에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근데 그거를 말로 풀어놓은 건데 그냥 그 찌는 글씨만 보시면 돼요. 사건 A가 일어났다고 가정할 때 사건 B가 일어날 확률. 그럼 우리가 그거를 기호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거기 써있는 대로 그냥 적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기준이 되는 거를 보통 오른쪽에다가 쓰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A가 일어났다는 가정, 기준이 A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A가 일어났다는 가정 하에 B가 일어날 확률은 P, B가 A라고 읽어주시면 돼요. 이거 우리 이름 뭐더라? 부동수학 하에서 조건지식법. 집화 표현하는 거 있죠? 거기서 나왔던 바랑 똑같은 바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고 그럼 만약에 B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A가 일어날 확률이었으면 되는 B가 일어난다는 가정이니까 B가 뒤에 그때 A가 일어났는지 궁금한 거니까 A가 앞으로 오게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얘를 말로 풀었을 때 이거를 구하는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마치 중복 조합을 구할 때 H로 나와 있지만 C로 바꿔서 풀었던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바의 상태로는 구할 수가 없고요. 이거를 풀어야 돼요. 자, A가 일어났다는 가정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A가 일어나는 게 기본 베이스가 돼서 A가 일어날 확률이 분모로 들어가 주시면 돼요. 근데 이 상황에서 B가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분자에 B가 올라가느냐? 그렇지는 않고요. A교 B가 올라가야 돼요. 왜냐면 A는 이미 일어났거든. B가 일어나려고 할 때. 그래서 A는 이미 일어난 상태에서 B가 일어나는 거라서 여기에 PB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A랑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게 분자로 이렇게 올라가 주면 돼요. 그럼 PA와 B는 똑같겠지? A, B 위치만 다르겠죠? 그래서 얘는 B가 일어난다는 가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는 대략 분모에 P, B가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분자가 A가 일어나면 돼. 근데 B가 일어난다는 가정이 이미 들어갔기 때문에 A가 일어날 때에는 이미 B는 일어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PA가 아니라 A도 B가 똑같이 들어가게 돼요. 근데 쓰고 나서 보니까 결국은 분자는 결국은 둘의 곱사건에 대한 확률이 들어가게 되고 이 뒤에 있는 게 누구냐에 따라서 분모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조건부 확률은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는데 그 밑에 예시를 보는 게 훨씬 더 빨라요. 듣고 있는 거지? 응. 자,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예시를 보면 거기에 표 보면 한국인이랑 외국인으로 구분을 해놓고 그러니까 승객은 총 100명으로 100명인데 100명을 두 가지 기준으로 나눠놓은 거예요. 첫 번째 기준은 한국인이냐 아니냐로 나눠놓은 거고 두 번째 기준은 남자냐 여자냐로 나눠놨어. 그래서 얘가 지금 문제를 그 표 왼쪽에 오른쪽 표는부터 읽어보시면 돼요. 오른쪽 표는 어느 비행기에 탑승객 100명에 대해서 한국인과 외국인의 수를 조사를 했는데 그 와중에 남자 여자까지 같이 조사를 한 상황이에요. 자 근데 제 문장에서 마지막에 임의로 뽑은 한 명이 한국인일 때라 그랬어. 그래서 내가 얘기했지만 우리 확률 문제에서는 무조건 때에서 끊어줘야 되죠. 그럼 일단 얘는 지금 벌써 가정이 들어간 거야. 내가 만약에 뽑은 한 명이 한국인이라면 이라고 지금 가정이 들어갔죠. 그러면 이거는 조건
그 확률로 들어가야 조건 제시법이라고 했는데 조건부 확률로 들어가야 돼서 그냥 띄울 걸 그랬네. 갑자기 좀 후회가 되기도 하고. 근데 제가 지금은 그 알파벳 그러니까 A, B, 3번 A, B랑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풀긴 할 거거든요. 오늘 수업에서는 괜히 그것까지 하면은 너네 너무 헷갈릴까 봐. 그냥 사건 A냐 B냐 막 이런 거는 따지지 않고 그냥 풀게요. 그러니까 공식을 이렇게 다 서술형으로 원래 써야 돼. 그 너네 수행평가가 저거 다 써야 되거든. 그래서 원래 연습을 해야 되는데 오늘은 그것까지는 하지 않고 그냥 문제 푸는 것만 조금 익힐게요. 자, 지금 여기에 인원수가 40, 25. 그래서 한국인이 총 65명. 그리고 외국인은 35명이긴 한데 남자가 그 중에 15이고 여자가 20명. 그래서 얘가 35명. 그 얘네 둘이 합친 게 55. 얘 둘이 합친 게 45. 그 총 100명의 사람이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얘가 지금 처음에 임의로 뽑은 학년이 한국인일 때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분모에 들어가야 되는 거는 한국인의 수 됐죠. 그래서 우리가 한국인의 수인데 한국인 남자 여자와 상관없이 우리는 한국인을 일단 뽑아야 돼요. 그래서 65가 분모에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얘가 뭐라고 했냐면 그 마지막에 탑승객이 남자 1 확률이라고 했어. 그럼 여기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남자가 지금 55명이죠. 55를 올리는 실수를 종종 해요. 근데 55를 올리는 게 아니라 나는 이미 한국인을 뽑았지. 그렇기 때문에 분자에 들어가야 하는 것은 단순히 남자가 아니라 한국인이면서 남자인 애들이 남자인 분들이 들어가야 돼요. 애들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니까 한국인 남자가 여기에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문제에서는 마치 남자를 올리게끔 남자가 몇 명인지를 세서 올리게끔 문제를 적어놨지만 실제로는 그런 게 아니라 얘가 이미 일어났기 때문에 한국인 남자인 40명을 분자에다가 올려주는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5로 나눠가지고 13분의 8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를 오늘 연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번분수가 조금 많을 예정이에요.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자 그럼 우리가 이미 덧셈 정리는 배웠는데 확률 덧셈 정리가 뭐였어? 말로 하기 좀 그런가? 얘들아 덧셈 정리가 뭐였냐? P, 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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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P, P, 교, P, 가 P, A, 합, B 가 나온다는 덧셈 정리야, 그지? 그럼 우리 곱셈 정리로 들어가는데 우리 곱셈 정리는 A 곱하기 B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내가 얘기했지, 집합이랑 확통에서는 우리 곱하기와 관련된 건 교집합이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얘는 A 교집합 B를 구하는 공식인데 사실 그냥 여기서 차단된 거예요. 여기서 분모 거슬려. 그래서 우리가 마치 사이버치 코스터 때 했던 것처럼 또 이럴래? 아니 책 섞어서 이러가지 마봐. 설마 숙제 하고 온 건 아니지? 우리 분모를 없애줘야 되기 때문에 이 친구는 지금 양변에다가 PA를 곱할 거고요. 이 친구는 PB를 곱할 거예요. 분모에 각각 걔네들이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양변에다가 PA를 곱해봤더니 5변에는 결국은 PA 교B밖에 안 남았고요. 그리고 좌변이 얘가 있었는데 PA가 곱해진 형태가 됐어요. 근데 얘가 짧으니까 PA랑 PB가 A를 곱한 거구나가 된 거죠. 이렇게. 야, 맞다. 지금. 지금 맞다. 내가 이따 1대1로 했으니까 아니지 뭐가 이쁘다고 1대1로 해줘 안 해줄 거야 제가 말해봤더니 1대1로 설명해주면 지우고 좋은 거지 지금 빨리 풀어봐 금방 할 수 있지? 뭐냐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PB를 양쪽에다가 곱해보면 되는데 곱했더니 똑같은 PA 곱B가 나와요 5변에는 근데 좌변이 뭘로 바뀌었냐면 PB와 PA 반 B를 곱한 걸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문제에서는 당연히 이거 두 개를 쓰거나 이거 두 개를 쓰거나 해서 교집합
곱사건이라고 하죠. 곱사건의 확률을 구하라고 할 거예요. 근데 보통은 뭘 봐야 하느냐, PA냐 PB냐를 보는 게 아니라 뒤에 달리 조건부 확률이 어떤 애가 들어왔는지를 보고, 아 얘가 있네, 그럼 내가 이거 곱사건 구해주려면 나는 PB 말고 PA가 필요하겠다, 이렇게 캐치를 해주면 돼요. 그렇게 이 뒤에 있는 게 누구인지를 보고서 이 옆에 있는 짝꿍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근데 결국은 그냥 조건부 확률식 변형한 거라서 엄청 어렵지는 않아요. 그럼 102쪽으로 넘어가서, 그래서 102쪽으로 넘어가면 127부터 130까지 있죠. 127부터 129까지를 하시면 돼요. 130번은 건드릴 수 있겠다 싶으면 한번 건드려 보세요. 그냥 설명을 할 거라서. 보자. 그대로 한숨 쉬지 말고 좀 힘내봐. 꾸미는 걸 가져가. 거대 멘토스. 자지 마. 야, 내놔. 너 그거 두고 나가. 잘 거면 나가고, 안 잘 거면 있어. 누가 라고 말해, 갑자기. 여기 남은 읽으면 다 드르륵 하고서 다 나가. 잘 거면 나가라니까. 좀 무서울 수 있어. 확실히 말이 일단 어렵고 그 중간에 방아 들어가게 되면서 분수로 했어? 네. 근데 문제 이번에는 그냥 넘기되, 그러니까 그 뭐지? 이거 그냥 약간 룰도 아니야. 그러니까 그 틀린 거는 아닌데 그 약간 문제에서 제공된 게 8은 아니지만 107번처럼 분수로 제공된 건 답을 분수로 쓰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얘도 1번에 5분의 1이고 2번에 4분의 1이라서 소수로 바꿀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수로 주는 이유는 굳이 라는 이유는 아니고 애초에 분수로 제시가 됐기 때문에 분수로 두는 거거든요. 129번처럼 소수로 제시가 된 거는 소수로 두는 게 맞아요. 참고하시고. 자, 130번은 같이 할 건데, 130번은 이건 대려 이렇게 위에 있는 것처럼 기호로 나와 있는 거를 더 대려 잘 풀지도 몰라. 근데 이건 이거 한글로 나와 있거든요. 자, 얘는 3개의 당첨 재미를 포함해서 10개가 들어있다는 건 당첨이 3개, 꽝이 7개가 들어있다는 뜻이겠죠. 근데 우리가 갑이랑 을 두 사람이 재미를 뽑는데 순서대로 뽑아요. 그러면 그리고 마지막에 단 뒤에 뽑은 재미를 다시 넣지 않겠다 라고 명시를 했다는 거는 앞사람이 뭔가 꽝을 뽑아가면은 나한테 이득, 당첨을 뽑아가면 나한테 손해 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럼 결국은 이거는 앞사람이 뽑는 게 A야. 근데 그 사건 A가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에 따라서 B가 영향을 받아요. 그럼 이거 조건부 확률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자, 그럼 1번에 PA가 원하는 건 뭐냐면 갑이 당첨 재미를 뽑을 확률이야. 그럼 갑은 앞에 아무도 뽑지 않고 그냥 10개 중에 3개의 당첨이 있는 상태에서 뽑는 거야. 그러면 얘가 당첨을 뽑을 확률은 그냥 10분의 3이겠죠. 그래서 1번이 원하고 있는 건 10분의 3입니다. 10개 중에서 당첨 재미가 3개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냥 10분의 3을 원하고 있는 거고, 근데 B와 A가 2번에 들어왔단 말이야. 교집합이 아니라. 자, 근데 B와 A가 말하는 것은 A가 일어난다는 가정하에 B가 일어날 확률인데 이 문제에 맞게끔 문자를 바꿔주게 되면 갑이 당첨 재미를 뽑는다는 가정하에 을이 당첨 재미를 뽑을 확률이야. 그럼 생각을 해보자.
10개가 있었는데 당첨재미가 3개가 있었고 빵이 7개가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뭐라고 했냐면 갑이 먼저 뽑아. 근데 갑이 당첨재미를 뽑는다는 가정하에 라고 했다는 거는 당첨재미를 이미 갑이 뽑아간 이후에 즉 당첨 1개가 나가서 9개가 남은 마당에 을이 뽑아요. 그게 확률이 되거든요. 이 조건부 확률이. 그래서 얘가 원하는 거는 아 그럼 A가 뽑아간 이후에 B가 뽑아가는 거니까 얘가 원하는 확률은 9개 중에 2개를 뽑는 확률이었구나 가 돼서 얘는 9분의 2가 됩니다. 하는 거 아니지? 하는 거 아니지? 이렇게 되고 그래서 얘가 A급B가 말하는 게 뭐냐면 얘가 말하는 거는 A가 일어남과 동시에 B가 일어날 확률 즉 A도 당첨재미를 뽑고 그 갑이 당첨재미를 뽑은과 동시에 을도 당첨재미를 뽑아야 돼요. 당글은 뭐지? 왜 이렇게 썼지? 모르겠어요. 그냥 봐주세요. 그러니까 둘 당첨재미를 뽑는 거니까 결국은 얘가 원하는 거는 아 이건 이제 우리가 요거 곱셈 정리에 의해서 얘는 이거 두 개를 곱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10분의 3 곱하기 9분의 2가 돼서 90분의 6이니까 15분의 1 18분의 1 아니고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필수제 1번으로 넘어오시죠. 조건 확률을 처음에 하면은 조금 엥? 싶은 문제들도 몇 개 있어요. 자, 요거. 제가 근데 요렇게 기호로 나와 있는 게 더 나을지도 몰라. 왜냐면 공식만 외워주면 금방 할 수 있어서. 자, 그럼 132번이죠. 필수제 1번에 1번. A가 일어날 확률이 5분의 2, B가 2분의 1인데 얘는 대략 조건부 확률을 줬어. 근데 요거를 준 상태에서 얘를 구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생긴 거 어때? 뭘 쓸 수 있지? 드모르간님이 만드신 드모르간의 법칙을 사용을 하게 되면 얘는 이건 지우고요. A합B에 여러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럼 그 말은 즉슨 내가 A합B에 대한 확률만 구해주게 되면 그거의 여사건의 확률이니까 1에서 빼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거 제가 구해주면 되겠네. 그럼 지금 주어진 거를 보자.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확률을 배울 때 합사건을 구해주려면 덧셈 정리밖에 없어. 아까 전에 승호가 말해줬던 거 덧셈 정리밖에 없어서 그럼 얘를 구해주려면 우리는 뭐가 필요하느냐 PA 더하기 PB 빼기 PA 곱B를 해줄 수밖에 없어요. 귀가 너무 길었는데 이거 해줘야 되는데 지금 PA는 나와있죠. 이거 5분의 2라고 나와있어서 5분의 2 그 다음에 PB도 나와있죠. 이건 2분의 1이라고 해서 2분의 1. 그리고 지금 얘가 나와있지 않은데 나머지 하나의 조건으로 교집합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거는 뭐라고? 아 이거 구할 필요 없지. 그냥 이걸로 하면 되겠다. 우리 이거는 곱셈 정리 써줄 수 있죠. 그럼 이거는 어떻게 구해? 주어진 조건 중에서? 뭐랑 뭘 곱하면 돼? PA랑 저 어떻게 읽냐고? 저 읽는 법? 이거 어떻게 읽는다고? B바 A 맞아. PB바 A 라고 읽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얘가 주어졌는지 얘가 주어졌는지 중요한 게 아니라 조건부 확률이 누가 주어졌느냐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가 주어진 거를 보고 아 그럼 곱셈 정리에 의해서 아까 전에 분명히 B바 A랑 A바 B랑 두 가지가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있는 거를 보고 이 뒤에 있는 거를 따라가면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얘를 봐줘야 되고 얘는 지금 뒤에 A가 있으니까 PA랑 곱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5분의 1랑 4분의 3을 곱하면 곱셈 정리에 의해서 얘를 구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둘이 곱하면 얼마야? 20분의 3?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만 계산해주시면 PA합B를 구해줄 수가 있어요. 그럼 통분해야 되겠네. 와, 통분을 하게 되면 10분의 4 더하기 10분의 5 빼기 10분의 3 계산하면 10분의 6 나쁘다면 5분의 3 근데 이거는 지금 A합B 합사건에 대한 확률인 건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그거의 여사건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1에서 5분의 3을 뺀 5분의 2를 답으로 적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고마워 고마워 볼륨 박수 쳐줘서 그거 왜 한 거야 근데 갑자기 자, 그 다음에 이것도 그럼 뭐 써? 드모르간에 써요. 그러면 얘도 바뀌게 되는데 얘는 A합B의 여사건으로 바뀌게 돼서 얘가 0점을 하는 거를 의미를 해요. 근데 내가 얘를 알면 동시에 알 수 있는 것은?
얘를 아는 순간 내가 같이 알 수 있는 거. 그냥 B, A, 교비. 응, 그냥 여섯 번 안 달린 A, 합비 구할 수 있지. 그래서 우리가 A, 합비에 대한 확률을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얘도 0.5가 되겠네. 1에서 0.5 뺀 거니까. 자, 그럼 요거를 토대로 얘는 지금 구하고자 하는 걸 내가 안 써놨구나. 구하고자 하는 게 A와 B를 구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P, A와 B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거는 P, B는 알아. 왜냐면 요거 저 공식에 의해서 얘는 P, B분의 P, A교 B거든요. 근데 지금 P, B가 0.4인 거를 아니까 우리는 이 곱상권에 대한 확률만 구해주면 돼. 눈 떠. 차례야, 눈 떠. 그래서 이것만 구해주면 되는데 이것도 결국은 뭘 쓸 거냐면 지금 우리가 여기 합사권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덧셈 정리를 이용을 할 거예요. 왜냐면 조건부 확률이 하나도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곱셈 정리를 이용할 수가 없어서 우리는 얘를 이용해서 덧셈 정리를 씁니다. 혹시 P, A 교비는 어떻게 구할까? A 합비가 아니라? 합까지. 똑같이 합비인데 합이에요. 위치만 바꾸면 돼, 그지? 그래서 우리가 얘도 아까 우리 합사권 구했던 것처럼 PA랑 PB를 더해요. 근데 우리가 뭐지? 합사권이 궁금하면 곱사권을 빼면 되고요. 곱사권이 궁금하면 되려 합사권을 빼주시면 돼요. A 합 B를 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숫자만 대입을 해주면 되는데 PA는 0.2 그리고 PB는 0.4 그리고 PA 합 B가 0.5라서 계산하게 되면 0.1. 그럼 PA 교 B가 0.1이니까 여기 대입해주면 PB는 0.4, PA 교 B는 0.1. 그럼 이거 4분의 1이네. 근데 얘처럼 문제에 제시된 게 소수로 제시가 되었을 경우에는 답도 소수로 쓰는 게 조금 더 좋아요. 선지도 소수일 가능성이 높고. 그럼 이거 소수로 바꾸면 얼마야? 0.25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 답이 0.25 이렇게 나오는데 131, 132 두 개를 하실 거예요. 왜? 두 개나 해서 놀란 거야? 나도 없잖아. 132가 더 쉽습니다. 야 말 이쁘게 해. 와 더럽다. 더럽다도 안 돼. 뭔 좀 너무 복잡하다. 와 죽어. 근데 개 와 맥락 파악을 하고는 그냥 내가 한국어로 말한 걸 영어로 바꾼 거겠지? 영어 뜻은 모르지만 네? 131번? 131번? 하하하. 근데 조건부 확률인체를 드물어 갔은 거 아니야? 네? 조건부 확률인체를 드물어 갔은 거 아니야? 조건부, 네. 그렇다고. 그렇게 풀면 안 되기 때문에. 아, 내 말을 이해를 못했어? 아, 들어있는 건 드물어 가도록 못 했다는 얘기인데. 그렇구나. 아이고, 파라, 파라. 오늘따라 팔이 좀 빨리 지치네. 그만해요. 굉장한 바람이 뭐 챕터 하나도 안 나갔는데 지금 쉬려고 하는 거는 좀 약간 서운함을 느껴도 이상하지 않을. 축하드려요. 맥락상 축하드려요 라는 말이 나온 타이밍이 아니지 않나? 네. 정신 좀 차려봐! 왜 자꾸 엎어지는 거야? 너 아까 전에는 어? 저 로비에서는 완전 쌩쌩해놓고 7번실에 들어가고 않았어요. 싶다고. 뭐라고? 야, CT 돌려봐. 누구 말이 맞나 보자. 저 쓰러져 있었잖아요. 아니, 근데 그랬다가 갑자기 막. 뭐였더라? 기억 안 나지만? 어쨌든 너 계속 돌아댕겼잖아. 그렇게 안 하면 죽을 것 같아서 그랬네요. 알았어. 아휴. 정신 차려라 얘들아. 살아있어요. 눈만 감고 있을 뿐이에요. 눈을 떠야지 수업을 하는데. 이걸로 먼저 바꿨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여사건이 여가 달려있는 상태로 그냥 조건부 확률 공식을 써가지고 그냥 분수 모습으로 바꿨어야 되고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집어넣어주기 전에 얘를 드모르간을 먼저 사용을 하게 되면 PA 여가 분모에 있는 상태에서 분자에 들어가는 건 P A 합 B의 여. 여가 이렇게 바깥으로 삐져나와주면 되죠. 그럼 이제 우리가 요거 두 개만 알면 되는데, 일단은 PA 여는 그냥 구할 수 있어. PA가 8분의 3이라서 1에서 8분의 3을 뺀 8분의 5가 PA 여가 되겠죠. 그 다음에 분자에 들어가는 것만 구해주면 되는데, 그럼 합사권을 구해줘야 돼. 근데 합사권 구하려면
요거 세 개 다 알고 있으니까 다슬정리 사용하면 되겠지? 그럼 다슬정리를 사용을 하게 되면 PA와 B는 PA인 8분의 3 더하기 PB인 2분의 1 8분의 4로 가지고 올게 빼기 PA 교비인 4분의 1 근데 8분의 2로 가지고 올게요 통번 다 해가지고 그래서 얘가 계산하게 되면 8분의 5가 나옵니다 조심해야 되는 건 얘는 여가 달려있기 때문에 1에서 8분의 5를 뺀 8분의 3이 분자에 들어가면 돼요. 그럼 번분수에 의해서 얘네 둘이 약분이 되면 5분의 3이 되겠죠. 헷갈리면 곱하고 곱하고 약분하셔도 돼요. 너무 헷갈리면. 그래서 얘는 5분의 3. 132번은 저것만 쓰면 되는데 PA 교 얘를 이렇게 바꿔주세요. 이렇게 바꾸시면 아마 바로 나오게 될 겁니다. 벤다이어그램 그려보면 알 수 있는 부분이고 자 그다음에 필수이제 2번의 조건부 확률 이거는 빨리 하고 넘길 거라서 자 이거 아까 전에 그 표에서 찾았던 거 있죠? 그거랑 똑같아요. 그 오른쪽 표는 어느 고등학교 A, B 종합급에서 50명이 안녕을 썼냐 안 썼냐를 구분을 했고 그럼 구분 조건은 두 가지 첫 번째 A 학급이냐 B 학급이냐 두 번째는 안녕을 썼냐 안 썼냐로 나눠놓은 거예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안녕을 쓴 학생이었을 때 라고 했어. 그러면 안녕을 쓴 학생을 골라야 하는데 안녕 쓴 학생은 총 몇 명이야? 20명. 그치? 표에 의해서 20명이죠. 그럼 분모에는 20 넣어주면 되고요. 근데 그 와중에 A학급 학생인 거를 쓰려면 몇 명을 넣어줘야 돼? 그치? 25가 아니라 안녕을 썼다는 가정하에 A학급인 거라서 안녕 쓴 A학급 학생을 분자에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얘는 20분의 16이 돼서 약분하면 5분의 4입니다. 끝이에요. 넘길게요. 밑에 있는 거는 한번 해보시면 되고 자, 확률의 곱셈 정리가 그 필수제 3번 옆에 그 이름이 항상 적혀 있잖아. 이 필수제 옆에 보면은 조건부 확률이라던가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는데 이것만 보면 굉장히 문제가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고 이 뒤에 넘어가면은 맨 쌤과 갑자기 2가 나와요. 근데 2가 나와요. 뭐 이상한 거. 그래서 이렇게 보면 조금 어렵기 때문에 그거에 너무 연연하실 필요가 없고요. 그냥 문제만 좀 익혀주시면 돼요. 자, 흰 공이 6개고 검은 공이 4개가 들어있었어. 근데 여기다가 써도 돼서 근데 거기서 한 개씩 두 번 공을 꺼내. 근데 꺼낸 거를 다시 넣지 않겠다는 거는 처음에 뽑을 때는 총 10개죠. 10개 중에 한 개를 뽑아요. 근데 다시 안 넣기 때문에 두 번째에 뽑을 때는 한 개가 줄어들어가지고 9개에서 뽑는 거거든요. 다시 안 넣으니까. 그럼 얘가 두 개가 모두 흰색이니까 결국 얘는 이런 상황이야. 얘는 지금 1회, 2회 나누어서 공을 뽑는데 다시 넣지는 않아요. 근데 여기에서도 흰색을 뽑아야 되고 여기에서도 흰색을 뽑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내가 처음에 10개가 들어있는 상태에서 흰 공이 6개가 있는데 흰 공 뽑을 확률이 얼마야? 10개 중에 6개 들어있으니까? 10분의 6이야, 그치?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10분의 6의 확률이었어. 약분을 아직 안 할게요.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에 뽑아야 되는데 근데 1회차에서 흰 공을 한 개를 뽑았어. 다시 안 넣었으면 전체 개수는 몇 개? 공이 몇 개? 9개가 남았어. 한 개를 뺐으니까. 근데 흰 공이 몇 개? 5개. 흰 공 한 개 뺐으니까 5개로 줄어들었죠. 근데 얘가 원하는 거는 한 개씩 두 번 공을 꺼낸다가 하나의 상황. 즉 1회랑 2회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라서 얘는 곱하기만 해주시면 돼요. 끝입니다. 90분의 30이라서 답은 3분의 1. 끝이에요. 이것만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만 익히면 되는데 지금 거기 나와있는 것처럼 PA가 5분의 3이고 PB가 A가 9분의 5고 이렇게까지 쓰는 것까지 연습을 하면 되게 혼란스러울 수 있어서 일단은 문제 풀어서 답을 구하는 거에 조금 집중해서 숙제를 해오시고 이건 나중에 우리 휴강했다가 다시 개강해서 레슨 대비할 때 쉐이퍼가 준비할 때 그때 다시 한번 더 해드릴게요. 다음은 확률의 곱셈 정리 두 번째 자 예술의 전당에서 오페라 공연을 하는데 이해를 할 수는 없지만 비가 오면 내진될 확률이 2분의 1이래요. 예? 이해를 할 수는 없지만 이제 비랑 대체 내진되는 거랑 뭔 상관인지는 잘 모르겠다만 네 그리고 비가 내리지 않으면 매진될 확률이 3분의 2이래요. 결국은 비가 오지 않고 날씨가 더 좋아야
매진될 확률이 높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데, 자 여기서 비환될 확률이 40%인 상태에서 매진될 확률을 구해달라고 했지. 근데 이거는 전체적인 틀에서 점점 범위를 좁혀가는 게 제일 좋아. 예를 들어서 자 얘가 지금 원하는 거는 매진돼야 돼, 완판해야 돼 티켓을.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 상황이 두 가지죠. 봐봐, 비가 내릴 때 공연이 매진, 그러니까 비도 오고 매진도 되는 거야. 좀 좋진 않아요. 근데 두 번째는 비도 안 오는데 날씨도 좋은데 매진되는 거야. 그럼 매진되는 상황이 두 가지지. 그렇기 때문에 얘는 두 가지 경우를 나누어서 구해줘야 돼요. 그 확률로 그걸 쓰게 되면, 자 얘는 일단은 우리가 전체적인 제일 크게 봤을 때는 매진되는 상황을 원하고 있는 거지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면 비가 오면서 동그라미에요. 비 오. 비가 오면서 매오. 이거 매진이라고 쓰자. 매오. 비오 매오. 비오 매오 좀 그러니까 비가 오면서 매진되는 거를 구해줘야 되고, 두 번째로 구해주는 거는 비가 오지 않았어. 그러니까 날씨가 굉장히 좋았는데 매진이 되는 거를 고려를 해줘야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 첫 번째 거에서 비가 오면서 매진돼야 돼. 그러면 문제에 나와있지. 비가 올 확률이 얼마? 40. 분수로 나타내면? 10분의 5분의 1. 풀 약분을 해버렸네. 예. 100분의 40으로 쓸게요. 왜냐면 100분의 1을 바꿨다는 걸 또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일단은 우리가 만약에 이거는 가정이 있어. 이거 비가 온다는 가정이 들어간 상태에서 매진이 되는 거고요. 이거 비가 오지 않았다는 내 가정에서 매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 되게 어려워. 약간 표본 표준편차 이거 말하는 것 같다. 나중에 얘기할 텐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매진되는 거를 고려를 할 때 일단은 비가 오냐 안 오냐를 먼저 따져줘야 되고, 그럼 비가 오는 게 100분의 40이니까 비가 오지 않는 건 100분의 60이겠죠. 눈이 오는 건요? 이러지 마. 그러지 말고. 비가 오지 않는 건 어쨌든 100분의 60이에요. 그리고 자 그럼 여기서 비가 내릴 때 매진되는 거는 2분의 1이라고 문제 나와있지. 그렇기 때문에 얘가 그럼 비가 온과 동시에 비가 와서 매진되는 상황의 확률이 2분의 1이니까 얘는 2분의 1을 곱해줘야 되고요. 얘는 비가 오지 않은 상태에서 매진이 되는 거라서 얘는 3분의 1을 곱해주면 돼요. 근데 지금 딱 봐도 어차피 이거 두 개 구한 다음에 마지막에 뭐 할 것 같아? 더 하겠지. 왜냐면 비가 오면서 안 올 수는 없어. 완전 다른 상황이니까. 이거는 비가 오거나 안 오거나 둘 중에 하나만 일어나는 거라서 마지막에 더하기를 해줄 거거든요. 그러면 더하기를 하려면 분모를 똑같이 맞춰야겠네. 그럼 100으로 똑같이 맞추는 게 제일 좋아 보이니까 3이랑 2만 약분을 할게요. 그럼 여기는 100분의 20이 되고 여기는 100분의 40이 돼서 둘이 합쳐주면 확률이 얼마? 100분의 60. 이제 약분해주면 5분의 3.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상황만 두 개로 잘 나눠주면 되고, 그러면 139번이 좀 예쁘지 않을까? 139번이 좀... 얘들아? 네. 많이 늙었구나. 네. 왜 인정해? 네. 권위 환자였어. 자, 이제 우리가 고점 정리와 조건부 확률 필수이지. 자, 상자 A랑 B인데 이게 조건부 확률 기본 문제들 중에서는 좀 난이도 있는 거 같아요. 누구 쓰면 못 알 것 같은데. 근데. 자 그럼 필수제 5번에서 자, 상자 A에는 흰 공 2개랑 검은 공 4개가 있는데 어떻게 그림을 그려야 하지? A 흰 공이 2개 이거 공 맞냐? 점점 왜 아보카도 같아지냐? 이거 반대로 그 다음에 상자 B에는 흰 공 칠해진 게 흰 공인데 그니까요. 생각도 못해서 지금 좀 약간 어벙벙한. 왜 반대로 그리나 생각하고 있었어요? 왜? 보통은 아 너네 샤프라서 색칠을 하는 게 검은색이 맞고 나는 흰색이니까 색칠한 게 흰색이구나. 난 당연히 내가 문제 풀 때처럼 했지 이렇게 샤프로 할 때처럼. 야 샤프라고 생각하고 막 반전해 반전. 눈에 그 정도 필터는 있지?
그냥 가능했으면 제가 지금 국정원에 가가지고 고문 받고 있지 않을까요? 찐몸 세 개랑 고문 두 개랑 했다. 자, A랑 B에 이렇게 들어있는데 여기서 내가 임의로 택해가지고 두 개를 꺼내.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한 개 한 개 꺼내는 게 아니라 어디서 꺼낼까? 아, A에서 꺼내야겠다 라고 정하면 여기서 두 개를 이렇게 꺼내는 거거든요, 한꺼번에. 그럼 이건 조합을 쓰죠. 왜냐면 한꺼번에 두 개, 세 개 이렇게 뽑는 거는 순서 상관없는 데다가 한꺼번에 여러 개를 동시에 집어야 하니까 똑같은 게 여러 번 나올 우려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조합을 이용을 하는 건데 얘가 흰 공 한 개, 검은 공 한 개가 나왔다고 했어. 그럼 이것도 전체적인 틀을 봤을 때는 색깔별로 한 개씩 나오면 돼. 근데 그걸 좀 세부적으로 보면 색깔별로 한 개씩 나오게 되는데 그게 A에서 나오느냐 B에서 나오느냐가 다르죠. 그래서 이거는 틀을 두 개로 나누어 주어야 하고 A에서 나오는 경우랑 B에서 나오는 경우로 나누어 줄 겁니다. 일단은 자 그럼 내가 원하는 상황은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가 나와야 돼. 내가 일단 A에서 꺼낼 건데 그럼 처음으로 고려를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일단은 상자 둘 중에 A라는 상자를 고를 확률인 2분의 1로 먼저 시작을 해줘야 돼요. 상자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여섯 개의 공 중에서 두 개를 뽑아. 근데 이거 조합이라 그랬죠. 그래서 6C2가 분모에 들어오면 돼요. 그럼 분자는 뭐 넣어줘야 돼? 2C1C2. 어, 그치. 여기 흰 공 중에 하나, 검은 공 중에 하나를 뽑아야 되니까 2C1과 4C1이 되는데 두 개를 동시에 뽑으니까 얘는 곱하기가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A에서 뽑을 확률은 이렇게 구해지게 되고 그럼 B에서 구하는 것도 마찬가지. 둘 중에 상자 하나를 고르는 확률은 2분의 1. 인데다가 내가 만약에 B를 골랐어. 그럼 B를 골랐을 때 다섯 개 중에 두 개를 뽑으니까 5C2. 그럼 분자에 들어가는 건 이거와 같은 원리로 3C1 곱하기 2C1을 만들어주면 돼요. 계산을 해보자. 2분의 1 곱하기 15분의 8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2분의 1 곱하기 10분의 6. 맞지?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거 약분해주면 15분의 4, 얘는 약분해주면 10분의 3인데 이걸 뭘로 통분할래? 30. 얘는 30분의 8이 되고 얘는 30분의 9. 그래서 이렇게 돼서 얘가 두 개를 합치게 되면 30분의 17이에요. 근데 아까랑은 조금 다른 게 있는데 이거 지금 문제를 보면 얘가 흰 공 한 개, 검은 공 한 개가 나오는 게 궁금한 게 아니라 근데 그 와중에 그게 A이기를 원해. 그럼 여기서 많이들 틀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첫 번째 그럼 A에서 나오기를 원하고 있는 거니까 그냥 여기서 답을 이거, 아 여기 있지? 이거겠지? 사실은 약분한 거 이거를 답으로 쓰면 그냥 끝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1차적으로 틀리는 케이스가 조금 많아요. 두 번째 케이스는 헷갈려가지고 A랑 B를 구해서 더한 채로 그냥 답을 적어버려. 30분의 17로. 그래서 틀린 경우 많고 쌤들도 그걸 알아서 선지에 다 넣습니다. 다 넣어요. 쌤들도 다 넣어놓고 교묘하게 이렇게 고를 수 있게끔 넣는 거지. 근데 여기서 얘가 원하는 게 자, 우리 확률 문제는 내가 무조건 떼에서 끊어라 그랬지. 그럼 이거 떼에서 이렇게 딱 끊으면 떼에서 끊었을 때 떼의 왼쪽이 전체 경우라고 했고 흰 공 한 개, 검은 공 한 개가 나오는 경우가 분모로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그게 A1 확률이 분자에 들어가 줘야 돼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면 분모는 AB와 상관없이 그냥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가 나오는 거. 근데 방금 저희가 구한 30분의 17이 그거예요. A랑 B랑 상관없이 흰 공 한 개, 검은 공 한 개가 나올 확률 30분의 17. 이 전체 확률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근데 그 와중에 그게 A1 확률이니까 A에서 나왔던 확률 있죠? 30분의 8. 얘를 분자에다가 얹어주시면 돼요. 그럼 만약에 얘가 원하는 게 B였으면 B 확률을 분자에 올리면 돼. 이건 전체는 그냥 그대로 두고 그럼 번분수에 의해서 얘는 17분의 8이 되겠죠? 얘가 답이에요. 이렇게 보여요. 어, 그래서 이거는 한 개를 똑같이 구슬 문제 하는 게 낫지? 그 밑에 무슨 A기, B기가 막 이런 거 말고 이런 부분이 진짜 나왔네. 그래서 1번만 한번 해보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조건부 확률을 그러니까 조건방을 풀어나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시점률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오늘은 이렇게 한글로 되어 있는 문제를 봤을 때 확률끼리 곱하기를 쓸 때는 곱하기, 더할 때는 더하기, 조건부를 쓸 때는 조건부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많이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오늘 숙제는 요거를 연습할 수 있게끔 내드릴 거고 개념을이랑 RPM을 다 풀어보시면 돼요. 한솔이 표정 뭐야? 아니에요. 문제 해석을 조금만 하고 다음 걸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오늘은 요 계산하는 거랑 이따가 독립과 종속을 배우는데 독립이랑 종속 구분하는 것 정도 배워가면은 오늘 가져가는 거 가져갈 거 다 가져가시는 거예요. 자, A는 노란 게 두 개, 파란 게 세 개가 있고 B에는 세 개 세 개 들어있는데 얘가 아까는 그 A랑 B 중에 한 개를 임의로 택하겠다이니까 어떤 걸 택할지만 그냥 반반이었어요. 근데 얘는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거에 따라서 A, B를 선택을 하는 거고 얘가 4 이하이면 즉 1, 2, 3, 4가 나오면 A를 5, 6이 나오면 B를 고르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A랑 B를 나눠주는 거는 맞는데 얘는 2분의 1이 아니죠. A를 고르게 되는 확률은 6개 중에 4개, 1, 2, 3, 4니까 6개 중에 4개인 3분의 2의 확률로 나는 A 주머니를 고르게 되고요. 주사위를 던져서 5, 6, 즉 6개 중에 2가지, 3분의 1의 확률로 저는 B 주머니를 고르게 될 거예요. 얘를 먼저 해주고 자, 그 다음에 한 개를 던져서 꺼낸 게 노란 구슬이었을 때 그게 A에서 나왔을 확률인 거니까 결국은 A에서 뽑는 거는 지금 구슬이 총 5개가 있는데 한 개를 뽑아. 그럼 그냥 물론 5씩 1도 되는데 그냥 5분의 2해도 돼요. 그래서 그게 노란 구슬일 확률이니까 A에서는 5개 중에 2개니까 5분의 2. 그리고 B 주머니는 6개 중에 3개니까 6분의 3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방금 마지막에 만들었던 것만 잘 만들어주시면 13분의 8이 나오게 됩니다. 다음! 일단 111쪽 111 오늘 요거 2까지만 나가면 되는데 예제가 딱 3개가 있어서 아마 가능할 겁니다. 얘가 조금 더 쉽다고 말해봤자 아무도 안 믿을 건 알고 있지만 얘가 조금 더 쉽습니다. 내가 만약에 너네 친구였다면 소은이한테 더 심한 말 들었겠지? 네. 선생님이니까 지금 덜한 거겠지? 네. 넌 뭔데? 정권. 너희 정총. 입 다물고 있어. 그리고 내가 없었다면 입 다물고 있어가 아니라 다 으로 가 나갔겠지? 싸우고 있어. 진짜 무서워. 약간. 보통은 내가 순간 배치를 했던 말이 나 소은이 동생으로 안 태어나서 다행이다 라고 하려고 했는데 윤우 생각을 해봤는데 언니여서도 당했을 것 같아. 그래서 순간 말하려다가 말았어. 나 동생은 이뻐해요. 근데 오빠가 싫을 뿐이에요. 왜? 아니 왜 싫은데? 그냥 별로 안 맞아요. 독립. 독립이 뭐냐? 영어. 인디펜던스. 맞아, 그걸 어디서 맞아. 아, 이거야, 똑똑하잖아. 내가 그런다고 독립이 영어로 뭐냐고 물어보려고 인터넷에 검색했다거나 그건 아니고, 원래 알고 있어서 오해하지 마. 스펠링은 모르지만, 알고 있어. 자, 여기서. 우리가 독립이라고 하면, 혼자 있는 거죠. 근데 내가 그 얘기했는데, 그 내가. 설립자일걸요? 아니. 독립을 그냥 뜻으로만 보면 그 독립이랑 종속은 그 종속에 들어가 있는 속자는 여러분이 이제 연속처럼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게 돼요. 그래서 종속은 두 개가 관련이 있을 때 쓰는 말이고요. 독립은 관련이 없어서 각각의 특색이 그냥 따로따로 있을 때 얘네들은 독립적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건의 독립과 종속이 의미하는 거는 두 개의 사건이 이렇게 있는데 A랑 B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상황이면 그거는 종속이라고 하고요. 서로에게 영향을 주지 않으면 그거를 독립이라고 해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앞에서 했던 조건부 확률 있죠. 그거는 A, B가 연관이 있었지. 예를 들어서 제비뽑기를 하는데 A가 이미 뽑아가 버린 거에 대해서 B가 뽑을 때 A가 뭘 했냐에 영향을 받아요. 이건 종속이야. 근데 만약에 독립이면 어떤 상황이냐면 아예 뽑기가 달라.
뽑기함이 애초에 달라서 A가 여기서 뽑고 B가 여기서 뽑으면 상관이 없죠. A가 뭘 뽑든 상관이 없이 B가 뽑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상태를 우리가 독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편하게 얘기하자면. 자, 그럼 우리가 독립인 상태는 그런 조건부 확률이 제시가 됐다고 쳤을 때 PA와 B가 의미하는, 아, B가 이라고 썼어야 되는데 PA와 B가 해석하면 뭐였냐면 B가 일어난다는 가정 하에 A가 일어날 확률이야. 근데 B가 일어났다고 쳐 A한테 영향을 줘? 독립이면 영향을 안 주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조건부 확률을 제시를 해줬지만 근데 이거 A랑 B가 독립이야 라고 제시가 같이 되면, 아 그래? 이거 독립이면 B가 일어났든 안 일어났든 A한테 영향을 주지 않겠네. 그래서 얘는 그냥 PA와 똑같아지게 됩니다. B가 일어났든 안 일어났든 어차피 A가 일어나는 확률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바뀌게 돼요. 그렇다면 독립인 상태에서 P, B가 A가 만약에 있었다고 하면 얘는 A가 일어나든 말든 상관없이 B가 일어나는 거니까 얘는 P, B와 똑같아지게 되겠죠. 얘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 주면 되고, 그래서 우리가 독립이랑 종속을 구분을 할 때 어떤 거를, 아 일단 그 밑에 있는 예시를 다시 보면, 그래서 그 밑에 주머니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주머니에서 꺼냈던 거를 다시 넣는다고 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있는 것처럼 다섯 개의 제비가 있는데 당첨을 두 개를 넣어놓고 얘는 당첨 뽑는 사람은 속지 없다 라고 해서 뽑은 거야. 근데 여기서 선생님 그럼 앞사람이 당첨을 뽑으면 저희가 불리하잖아요 라고 이의제기를 해서, 그러면 내가 상관없이 무조건 다섯 개 중에 두 개로 똑같은 확률을 줄게 라고 하면 앞사람이 뭘 뽑든 상관없이 그냥 각각 40%의 확률로 뽑는 거죠. 그런 느낌이지.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독립입니다. 앞사람이 뭘 뽑든 상관이 없어서. 근데 만약에 내가 8명 중에서 근데 혹시라도 내가 운이 안 좋아서 다들 당첨을 뽑아버리면 숙제가 너무 없으니까, 근데 그렇게 할 순 없지. 나는 악랄하니까 숙제를 꼭 내보고 내가 애초에 8개의 제비를 넣고 그 중에 딱 한 개만 당첨을 넣어서 당첨 뽑은 사람은 숙제 없다라고 내가 뽑았어. 그러면 대신에 앞사람이 당첨을 뽑으면 뒷사람은 당첨을 못 뽑는 거야. 내가 그런 식으로 간다고 치면 이거는 앞사람이 꽝을 뽑으면은 내가 나한테 이제 더 좋아지는 거고, 앞사람이 당첨을 뽑으면 나한테 희망이 없어지는 거니까 영향이 있죠.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종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 그걸 인지하면 되고. 자, 그럼 우리가 아까 전에 배웠던 곱셈정리로 넘어가서, 우리 곱셈정리가 뭐였냐면 P, A, 교, B는 PA랑, 그러니까 일단은 PA랑 P, B가 A를 곱한 거랑 똑같았어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A, B가 독립이라고 주어지게 되면 나는 방금 배웠던 대로 이 조건부 확률을 A랑 B가 독립이라면 P, B로 멋대로 바꿔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독립인 사건 A, B에 대해서는 P, A, 교, B가 결국은 P, A랑 P, B를 곱한 거랑 똑같아지게 돼요. 이렇게. 독립의 상황에서는 제가 곱하기만 하면 되는구나 라는 상황이 된 거야. 그래서 이렇게 바꾸기만 하면 되고, 그럼 그 밑에 있는 예시를 보면 1부터 8까지의 자연수가 적혀 보여. 그 예 1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 112쪽에 그 밑에를 보면, 자 8개 중에서 A랑 B, A랑 C가 독립이냐 종속이냐를 구분하라고 했잖아요. 그거 독립인지 종속인지 판단을 이 친구로 합니다. 아, 교집합이 A랑 B를 곱한 거랑 똑같게 나오는지를 봐주면 돼요. 그럼 이 문제가 힌트 뒤에서 나올 거라서 지금 연습을 바로 해볼 건데, 자 1부터 8까지 적힌 공이 있어. 사건 A는 뭐냐면 짝수일 때요. 근데 1부터 8까지 짝수가 나오는 상황은 2, 4, 6, 8이죠. 그 다음에 B는 뭐냐면 뭐냐? 7 이상? 7 이상이니까 B가 나오는 거는 7, 8이에요. 이렇게 두 개. 그리고 C가 나오는 경우는 4의 약수니까 1, 2, 4가 나올 수가 있죠. 이때 얘가 1번 질문은 뭐냐면 A와 B가 독립이야 종속이야? 라고 물어봤어. 그럼 이런 문제가 나와서 독립인지 판단해! 라는 문제가 나오게 되면 이거를 구해보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자 A랑 B에 대해서 PA는 얼마야? 참고로 이거 1부터 8까지 총 8개야 숫자가. 그럼 PA는 얼마야? 8개 중에 4개니까 2분의 1이 돼요. 8분의 4. 그럼 PB는 얼마야? 8개 중에 2개니까 얘는 4분의 1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PA 교 B가 의미하는 것은 둘이 겹치는 게 몇 개냐죠. 겹치는 거 몇 개야? 아, 8개 중에 1개 겹치니까 얘는 8분의 1이에요. 그
그때 우리가 이거 두 개를 곱한 게 곱사건이 나오는지를 봐주면 돼. 근데 이거 둘이 곱하면 어때? 곱사건 똑같이 나오죠? 그럼 이거 독립이에요. 이렇게 찾아주면 돼.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다 구해서 곱했더니 곱사건이랑 똑같네? 그러면 얘는 독립이야? 이렇게 찾아주면 돼요. 그러면 우리 종속의 예시도 보게 봐야 되니까 A와 C도 해보자. 자, A와 C에서 PA는 방금 우리가 2분의 1이라고 구해놨었고 잠시만 아 허리 아 늙었어 몸도 무거워지고 아 비아이잖아 어 지우개 어. 너무 멀어요 네? 정말 지우개 좀 갖다 줘 아 진짜 갖다 주려고 하고 깜짝 놀랐네 약간 아 TV 봐야지 소파에 앉자마자 리모컨이 없어 다시 일어나야 돼 그런 느낌이었어 방금 자 C C의 확률은 어때? 8분의 3이야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A와 C가 독립인지 알아보는 거라서 A교 습관적 높이 A의 짝꿍은 B잖아 그치? 그래서 A교 C를 구했는데 A랑 C랑 겹치는 게 몇 개야? 두 개야 2, 4로 그래서 여덟 개 중에 두 개 겹치니까 얘는 8분의 1이라서 4분의 1이 돼요 이거 둘이 곱해봐 얘 나와? 아니요 안 나오지? 그럼 이거는 종속인 거야 이렇게 찾아주면 돼 그래서 우리가 독립이냐 종속이냐를 찾으라고 하면 매우 귀찮아요 다 구해야 되거든 그래서 이거를 다 구해가지고 곱해보고 그게 곱한 게 교집합이 나오게 되는지를 확인을 해주고 나오면 독립이야 나오면 종속이 아니라 나오면 독립이고 나오지 않으면 걔가 종속입니다 이렇게 찾아주면 돼요 그래서 오늘 요게 조금 메인이에요 왜냐면 생각보다 이 뒤에 있는 한글 되게 어려운 거 있지 그것보다도 얘를 까먹더라고 이걸 좀 많이 까먹더라고 자 그리고 보충학습으로 113쪽에 보면 보충학습이 나와 있는데 A랑 B가 독립이면요 A랑 A여 B랑 B여 이거 네 개끼리도 다 독립이에요 이거만 같이 인지하고 있어주시면 돼요 근데 그걸 증명하는 거는 그 밑에 있는 거 여러분이 쭉 읽어봐도 그러네 이렇게 계속 이렇게 증명이 되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을 거라서 이걸 증명까지는 하지 않을 거고 학교에서도 주제 증명을 일단 안 했었어 강남고가 그래서 혹시라도 하게 되면 또 그때 비판 채우는 거 같이 하면 되니까 그때 또 연습을 하고요 일단 지금은 A랑 B가 6건 달려있는 것도 다 독립이 성립이 되는 거나 이렇게 알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에 보충학습 두 번째 104쪽을 보면 배반사건이랑 독립사건은 다른 말이야 그러니까 약간 좀 이렇게 느낄 수 있어 독립사건인 A, B가 있으면 걔네가 서로한테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벤다이어그램으로 봤을 때 이런 느낌이겠다로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두 개가 동떨어져 있으면 이거는 우리가 배반사건이라고 그래 완전 떨어져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그러면은 그럼 배반사건이랑 독립사건은 같은 거 아닌가? 영향을 안 주니까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영향을 안 주는 거랑 완전 반대인 건 달라요 그 밑에 있는 설명을 읽어보면 바로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얘네 둘이 배반사건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배반사건이 의미하는 건 여사건이랑 비슷한 느낌으로 봐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A랑 B가 만약에 반대 상황인데 예시를 뭘로 넣어야 되지? 예시를 하려는 게 없나? 만약에 배반사건이면 이렇게 하자 주사위를 던져서 1부터 6까지가 있잖아요 A가 4의 약수라서 1, 2, 4가 나와 근데 B는 5 이상이 나와서 5, 6이 나와 이렇게 근데 얘가 지금 배반사건이죠 배반사건의 상태인데 독립이라고는 할 수가 없는 이유가 물론 이거를 계산해서도 증명을 할 수 있어 근데 그러니까 증명할 수 있지만 애초에 A가 일어나게 되면 이건 일어날 수 없어요 배반사건이니까 왜냐면 1이 나온다 라는 상황이 생겨버리면 A는 발생할 수 있는데 B는 발생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얘가 발생하지 않는 걸 보는 게 아니라 A가 일단 일어나게 되면 B는 절대 일어날 수 없어요 배반사건이니까 그래서 얘가 일어나느냐 일어나지 않느냐가 B한테 작게나마 영향을 줘요 그렇기 때문에 배반사건은 절대 독립이랑 똑같은 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것처럼 배반사건이면 일단 종속입니다 관련이 있기 때문에 관련 있잖아요. A가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에 따라서 B가 결정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배반사건이면 종속이고요. 반대로 우리 명제 대우 만들듯이 만들면 종속의 반대가 독립이고 배반사건의 반대는 배반사건이 아닌 거니까 독립이면 배반사건이 아니다라고도 바꿀 수가 있다는 거. 근데 이거는 문제로는 잘 안 주기는 하는데 그냥 알고 있으시면 돼요. 좀 다르다 정도만 알고 있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 백설 3쪽부터가 아니라 백설 3번부터 쪽부터가 아니지. 백설 3쪽이면 어디요? 우와, 재밌는 거네. 백설 3번부터 146번까지 하면 되는데 145번까지는 아마 금방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146번이 싶을 수도 있고. 다 하라고요? 응, 이거 내 문제. 왜? 너무 좋아요. 독립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PA와 PB를 곱했을 때 PA 교비가 나오는지를 체크. 지금 얼마나 숙제가 다 되어 있으려나 모르겠네. 다 시켰어! 할 게 많아서 그렇지, 승무는 뭐 그럴 수 있지. 할 게 많으니까. 네. 응? 숙제 이거 연습 문제까지예요? 네! 네? 다음 네? 에 말씀드릴게요. 자, 동네 사건의 확률이 계산인데 그 필수 7번이 이거를 풀이 보고 해봐라 라고 하기에는 그 주어진 풀이보다 여러분은 차라리 방정식으로 푸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방정식으로 제가 풀어드릴게요. 자, 얘가 지금 AB가 독립이라고 그랬어. 아까 내가 얘기했지. AB가 독립이면 여사건도 같이 독립이야. 그렇기 때문에 PA여 B가 있으면요, 얘는 뭐로 바꿀 수 있냐면 PA여와 PB를 곱한 걸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얘가 2분의 1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A여랑 B여가 지금 교집합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도 드모르가 쓰지 마시고요. PA여랑 PB여를 곱한 게 6분의 1이구나로 바꿔주시면 돼요. 우리 곱사건이 나오게 되면 독립이면 곱하기로 바꿀 수가 있어서 바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PA를 뭔지 모르니까 제가 임의로 A라고 놓으면 PA여는 뭐라고 놓을 수 있지? 1-A. 왜냐면 여사건이랑 여사건이 되기 전 거를 더하면 1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럼 같은 원리로 PB를 스몰 b라고 넣으면 pb의 여집합은 1-b로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여기다가 전부 다 대입을 해서 열립 방정식을 할 거예요. 그럼 대입을 해주시면 첫 번째 힌트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이거랑 이거를 곱하는 거라서 1-a에다가 b를 곱한, 즉 b-ab가 2분의 1이다라는 식의 함수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에다가 요거 두 개를 대입을 해주시면 1-a랑 1-b가 되는데 전개하면 1-a-b 플러스 ab. 근데 여기서 이거 두 개를 마이너스로 묶어주세요. 그럼 1-a-b-ab가 되면 얘가 그대로 나왔죠. 그래서 2분의 1을 여기다가 집어넣어 주시면 되는데 얘가 지금 뭐냐면 이거 둘이 곱한 거는 6분의 1이다 이렇게 나타내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 이항시켰을 때 1-a는 6분의 1 플러스 2분의 1이 되고요. 계산하게 되면 6분의 4니까 3분의 2. 그럼 a는 얼마? 3분의 1.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시면 b를 바로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거고. 근데 만약에 이 방법이 너무 어려우면 그 필수예제 설명으로도 풀어도 돼요. 편하신 걸로 푸셔도 되는데 저는 이렇게 방정식이 더 이것도 있으니까 같이 소개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필수예제 8번 독립사건의 확률, 이거 간단합니다. 독립사건이 조금 더 쉬워요.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일단 곱하기만 하면 되거든. 그럼 1번 갑이랑 을이 합격할 확률이 4분의 3이랑 3분의 1이에요. 근데 갑이 실력과 상관없이 을은 개별적으로 본인이 잘하면 되죠. 자, 그럼 1번에 갑이랑 을이 모두 합격할 확률은 어떻게 구하게? 둘이 곱하면 돼. 왜냐면 둘 다 합격하는 거니까 동시에 일어나는 거라서 4분의 3 곱하기 3분의 1 해주면 되고요. 그럼 갑이 합격하고 을이 불합격하려면? 갑이 합격하는 확률은 4분의 3이에요. 근데 을이 불합격할 확률은 합격이 3분의 1이니까 불합격은 3분의 2. 그래서 4분의 3 곱하기 3분의 2를 해주면 되고요. 적어도 한 명이 합격이 나왔어. 그럼 얘는 어떻게 불어? 맞아. 적어도 한 명이 합격한다는 것은 얘는 반대로 1에서 둘 다 불합격인 거를 구해서 빼주시면 돼요. 그럼 적어도 한 명이 붙는 건 나오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둘 다 불합격이 나오려면 갑은 합격이 4분의 3이니까 불합격이 4분의 1. 동시에 을은 합격이 3분의 1이니까 불합격이 3분의 2가 돼요. 그래서 요거 약분해 주시면 1-6분의
6분의 5의 확률로 한 명은 죽겠죠. 줄 잡는 건 4분의 1이지만 일단 영상을 끊고 숙제를 드릴게요. 숙제 어디까지?